여러분 제가 생리대 진심인 거 아시죠? 이렇게 비건 인증을 받은 제품을 사용하는 이유는 제 피부가 매우 매우 예민하기 때문인데요. 고체형 여성청결제는 또 처음입니다. 진짜 이 헤어핀을 애용을 하고 있어요. 짠! 안녕하세요. 오일파이터 하나보드입니다. 여러분 오늘은요 삶의 질 수직 떡상템 소개 들어갑니다. 진짜 알아두면은 피가 되고 살이 되는 아이템들이니까 놓치지 마세요. 짜잔! 비건 생리대 아이모 그린앤입니다. 요 무당벌레 보이시죠? 무당벌레? 무당벌레 보시면 딱 떠올리셔야죠. 아이모! 여러분 제가 생리대 진심인 거 아시죠? 저 진짜 어디 가면은 특히 해외여행 가도 생리대 코너부터 보는데요. 이 나라 생리대는 얼마나 좋나 내가 봐주겠어. 그래서 생리대 리뷰도 정말 많이 했잖아요. 제가 한국에서 구매하는 생리대 중 탑은 아이모입니다. 무향료, 무색소, 무형광, 무포르말데히드, 무염소 표백. 이렇게 비건 인증을 받은 제품을 사용하는 이유는 제 피부가 매우 매우 예민하기 때문인데요. 발진이 없는 생리대를 찾으신다면 아이모입니다. 제가 생리 기간에 진짜 피부가 예민해가지고 꼭 이렇게 쓸리고 또 조금만 덥고 하면은 발진 일어나고 그렇게 트러블이 나요. 근데 여러분 그 트러블 나면은 진짜 말 못할 고통인 거 아시죠? 그 트러블 좀 커져가지고 종기처럼 되면은 그 병원 가는 것도 부위도 부위인지라 참 민망하기도 하고 참 그래요. 그래서 자극 없는 제품을 찾게 되었는데요. 식물성 섬유로부터 만들어진 비오셀. 이게 피부에 자극이 적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처럼 민감한 피부에게 진짜 딱! 일단 생리대가 몸에 닿았을 때 쾌적한 느낌이 들어요. 이게 또 펄프도 100% 천연 펄프라고 하더라고요. 날개 부분을 보시면 이게 절개선이었고 이게 입체형 구조라서 피부를 이렇게 감싸주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뭔가 이렇게 뒤척일 때도 피부가 이렇게 걸리는 느낌이 없는 거죠. 또한 여러분 매달 생리를 하지만 생리대를 쓰면서도 하 요거 버려졌을 때 썩는 데까지 얼마나 걸릴까 이런 생각 해본 적 있으시죠? 아이모 생리대는 비오셀, 라이오셀 섬유를 사용을 해서 이왕 하는 건데 이런 환경 오염에 대한 걱정 없이 사용할 수 있다는 거. 낮에는 이제 중형, 대형 번갈아 가면서 사용을 합니다. 이 생리대 쓸 때는 일단 피부 트러블이 없어서 그게 너무 좋다. 그리고 뭔가 면 흡수면이 너덜너덜해지거나 약간 보풀이 일어나는 경우 있죠. 근데 100% 천연 흡수 소재라 그런 게 없어요. 그래서 생리혈 냄새도 안 나더라고요. 왜 여성분들 아시잖아요. 자주 갈았는데도 이렇게 생리대에서 냄새 나는 거. 근데 그런 게 없어. 그래서 저처럼 피부 예민하고 트러블 나고 발진 일어나고 환경까지 생각하는 똑똑이들은 무조건 아이모! 아이모! 진짜 여성청결제도 정말 많이 사용해봤는데 고체형 여성청결제는 또 처음입니다. 고체형이라 뭔가 내가 여성청결제를 따로 사용하고 있다 이런 느낌이 아니라 그냥 샤워를 하고 있다, 개운하다 이런 느낌이 들어요. 액체형 여성청결제는 아무리 천연, 천연유래라고 해도 이런 방부제가 들어가는 게 되게 불가피하다고 합니다. 고체 타입은 천연유지를 사용을 하고요. 방부제 무첨가에 자연 분해 역시 쉬워요. 무엇보다 화학, 계면 활성제가 들어가 있지 않아서 어린이부터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너무 좋죠. 근데 또 거품은 잘 나. 약산성 제품이라 민감한 날에도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저는 물로만 씻긴 좀 찝찝하고 그렇다고 화학 계면 활성제로 매일매일 씻기도 좀 마음에 항상 걸렸었는데 요즘엔 진짜 안심하고 사용을 하고 있어요. 요즘에는 V 인호석 청결제 사용하고 진짜 신세계 맛보고 있습니다. 이게 또 다 사용하고 나서 뭐 빈통을 버려야 된다 이런 것도 없어요. 이게 종류가 피부 진정에 좋은 그린티 그리고 보습에 좋은 달맞이꽃 이렇게 종류가 두 개가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린티 한 표. 성분 보시면 여러분 자연 그 자체다. 여기 그냥 정원이다 정원. 그쵸? 매달 찾아오는 생리로 민감한 날 그리고 매일 씻는 몸 아이모랑 같이 하세요. 저의 소중한 몸을 지켜주는 삶의 질 떡상템입니다. 아이모 제품들은 여러분 6월 3일부터 6월 30일까지 환경의 날을 맞이해서 무려 50% 기획전을 한다고 해요. 구매 시 이거 여성청결제 같이 갑니다. 생리대? 나 지금은 필요 없는데. 다음 달에 할 거잖아. 다다음 달에도 할 거잖아. 앞으로 계속 할 거잖아. 미리미리 준비하자. 짜잔. 이거는 진짜 쿠팡에서 산 삶의 질 떡상템. 이거 뭐냐면요.
가시머리, 뭐 가시번 이런 거 자주 하시잖아요. 근데 이게 막 영상을 봐도 하기가 되게 어렵고 애매한 경우가 많아. 그런 분들을 위한 아이템입니다. 그냥 꽂기만 하면 돼. 그럼 가시번이 완성돼. 너무 편하죠? 가격도 싸요. 한 7,900원? 8,900원? 이 선에서 쿠팡에서 산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잘 쓰고 있는데 제가 좀 얘가 길어가지고 잘랐어요. 그래가지고 약간 지금 좀 지저분해졌는데 그래도 머리 헤어 컬러랑 완전 존똑! 완전 똑같아. 티가 하나도 안 나요. 얘 제가 쇼폼으로도 한번 보여드린 적이 있는데 얘는 진짜 너무 좋아서 한 번 더 소개드립니다. 머리 숱이 없으신 분들은 그냥 얘를 이대로 집게핀 꽂으면 되는데 저는 머리 숱이 좀 많아서 이렇게 한 번 정도 반묶음 해줘요. 좀 뽕을 좀 띄워놓고 이렇게 머리도 내려야죠. 이 묶은 데다가 내가 이렇게 탁 꽂아주면 됩니다. 그럼 가시번이 너무 자연스럽게 만들어지죠. 여기 또 핀이 하나 있어요. 그래가지고 거기다가 이 핀에다가 다 정리를 해주고 앞에서 보면 진짜 가시번 한 것 같죠? 나 이런 헤어스타일 하는 거 너무 손이 똥손이다. 나 진짜 못한다 이런 거 하시는 분들한테 추천. 저도 그래서 간단하게 헤어스타일 하고 싶을 때는 진짜 이 헤어핀을 애용을 하고 있어요. 짠! 짜잔! 코지 뷰러. 여러분 이 뷰러 요즘 난리 났습니다. 바로 하나문호가 콧노래 상점에서 판매를 하고 있는 제품인데 사실 제가 뷰러를 정말 좋아하고 뷰러를 진짜 안 써본 뷰러가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유명하고 좋다는 뷰러는 다 사서 써봤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면 시세이도가 싫어할 수도 있겠지만 제가 정말 오랫동안 시세이도 뷰러를 메이크업 영상에서 써왔는데 시세이도 요거 은색 뷰러도 있고요. 시세이도 블랙 뷰러도 있고요. 마키아주 뷰러도 있습니다. 제가 좋다는 뷰러는 다 써봤죠. 소문난 뷰러들. 코지 뷰러를 한번 써보고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하게 된 거죠. 일단 아시아 여성의 눈의 곡률에 정말 잘 맞는 와이드한 그런 크기의 디자인. 거기다 일본 내에서 거의 100만 개 이상 판매가 됐습니다. 근데 또 일본 제품이 굉장히 또 질이 좋고 장인정신이 뛰어나기로 유명하잖아요. 얘는 정말 오래 쓸 수 있는 게 이렇게 케이스가 있어요. 그래서 이 뷰러만 이렇게 파우치에다 넣고 다니면은 이게 굉장히 스크래치도 잘 나고 또 고무 부분이 되게 빨리 닳는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다가 이렇게 케이스를 같이 준다는 거. 이 교체용 고무가 두 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제 좀 그립감이 오늘 별론데 할 때 이제 교체용 고무를 이렇게 바꾸게 되는데 두 개를 미리 넣어준다는. 그렇기 때문에 이 뷰러로 바꾸면은 안 그래도 뷰러를 한번 사면 쉽사리 바꾸지 않는데 얘를 쓰게 되면 거의 30년은 바꿀 일이 없어진다. 재입고해서 가지고 오면은 또 완판되고 그래서 또 재입고해서 가져오면 또 완판되고 그래서 정말 지난번에는 진짜 세관에서 오랫동안 이 뷰러가 있었어요. 요즘 직구 물품이 많아지면서 심사가 늦어졌는데 얼마나 많은 분들이 뷰러 어디서 살 수 있냐, 제발 재입고 언제 되냐 이런 거 진짜 질문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제가 쿠팡에서 정말 인기가 많은 뷰러 제품이고요. 또 콧노래 상점에서도 진짜 인기가 많습니다. 35만 뷰티 유튜버 픽! 정식으로 제가 코지에서 받아다가 이제 판매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제가 이 제품이 안 좋으면 판매를 하겠습니까? 내가 지금 내 돈 들여서 가져온 건데 내 돈 들여서 재고를 떠안아야 되고 그런 위험 부담이 있는데 제가 못하러 미쳤다고 제가 이거를 가져와서 팔겠습니까? 그래서 콧노래 상점에서 추천하는 제품들은 하나번호가 직접 사갖고 와서 재고 부담을 떠안는 제품들이기 때문에 그만큼 더 좋다. 여러분들이 믿고 구매해주시는 만큼 또 좋은 제품들을 눈에 불을 켜고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품군을 빨리 늘릴게요. 이것도 제가 영상 속에서 한번 보여드린 적 있죠? 플랜트 콜라겐 유산균. 콜라겐이랑 유산균을 한 번에 섭취를 할 수 있는데 얘가 진짜 화장실은 너무 잘 가거든요? 그래서 저는 얘를 밖에서 먹지 않습니다. 그리고 외출하기 전에도 먹지 않아요. 왜냐? 화장실에 너무 잘 가니까. 화장실을 계속 가니까. 그래서 집에 있을 때 먹습니다. 액체형이고 얘를 뭐 요거트에 뿌려 먹어도 좋고 샐러드에다 드레싱 대신 써도 좋습니다. 맛있다고 여러 개 드시면 안 돼요. 계속 변기에 앉아 있어야 돼. 변기에 앉아서 업무를 보게 될 수도 있어.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만 드세요 하루에. 짜잔, 이게 뭐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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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터 커팅기입니다. 버터 커팅기? 좀 생소하다. 그게 뭐죠? 버터를 자를 때 여러분 보통 막 숟가락으로 이렇게 퍼거나 아니면은 뭐 유산지를 써가지고 걔를 이렇게 칼로 일일이 자르고 이런 식으로 하잖아요. 근데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아주 얇은 이런 와이어 같은 이런 칼이 들어있고요. 손 다칠 염려도 없죠. 씻을 때는 여기 중성세제 묻혀가지고 그냥 이렇게 씻으면 됩니다. 자르면서 손 다칠 염려도 없고 번거로울 이유도 없다. 여기다 버터 올려놓고 그냥 꾹 누르면은 버터가 잘려요. 그래서 이렇게 소분된 버터는 이 통 안에 쏙 들어가고 버터가 필요할 때마다 여기서 하나씩 꺼내가지고 요리할 때 사용하면 되죠. 이것도 제가 이제 일본 핸즈를 많이 가요. 거기에 정말 좋은 상품들, 뭐 아이디어 상품들이 많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둘러보다가 요거 괜찮을 것 같은데 여기서 상위권에 또 판매되고 있고 현지인들 사이에서도 인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식검도 받고 해가지고 수입 진행을 하게 됐죠. 그냥 이런 버터뿐 아니라 뭐 삶은 계란, 뭐 아보카도 이런 거 소분하는 것도 정말 잘 됩니다. 무엇보다 좋은 거는 정말 균일한 사이즈로 자를 수 있다는 거, 그리고 보관까지 할 수 있다는 거, 재고 부담을 떠안을 정도로 정말 좋은 제품이다 라는 거, 진실의 미간. 네, 오늘은 낮에 영상을 안 찍고 거의 한 3시? 4시 그때부터 찍어가지고 얼굴에 붓기가 좀 빠졌네요. 아침에 영상을 찍으면 얼굴이 좀 퉁퉁 부어있습니다. 근데 좀 한 이 시간에 찍으면 얼굴이 좀 얄쌍해 보이는. 네 여러분, 점점 더워집니다. 더워지니까 부디 몸 조심하세요. 몸 보신도 하시고요. 오늘 영상도 즐겁고 재밌으셨다면 여러분 아시죠? 이제 좋아요, 구독하기, 댓글, 알람 설정 부탁해요. 전 다음 시간에 또 재미난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